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백그라운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5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 대한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크라마토르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 대한 폭격을 진행했습니다. 창문이 깨진 건물이 보이고 폐허가 된 도심이 보입니다. 루한스크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루한스크 전선의 리만, 세베르도네츠크, 포파스나에서 11차례 공격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38 차량화 보병여단의 일부는 더 이상의 전투를 거부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리만 지역입니다. 러시아군은 리만 지역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의 TOS-1 다연장포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지가 파괴되고 다수의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루한스크 지역의 T-72 B-3 전차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들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맹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ATGM을 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진지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아브디부카입니다. 러시아군들은 아브디부카에서 전투를 수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아조우스탈 공장에서 쉼없이 공습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밤새 폭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노래를 부르며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 행정부 제1차관 세르게이 키리엔코는 마리우폴을 방문하여 마리우폴에서의 전황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지토미르입니다.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기념물인 T-34를 해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공군기 공습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삐라를 살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루한스크 전선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국방부가 제공한 우크라이나군의 파괴된 장비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제30기계여단은 ATGM을 활용하여 러시아군의 여러 장갑차와 전차를 파괴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확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와 우크라이나 국경 건문소 근처에서 트란스니스트리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총격전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나온 정보에서 검증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일 경우 확전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에서 핵미사일 모의 발사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서방세계가 우크라이나 정복을 늦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오세티아 군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불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펜타곤은 러시아의 공습이 우크라이나 무기 보급선에 타격을 전혀 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가 새로운 전쟁의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늪지대에서의 모기는 상당한 위력을 자랑합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와 시베리아의 모기가 매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곳곳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포탄 구덩이에 물이 차 모기들이 산란하고 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스프레이나 방충망도 없는 상황이라서 모기로 인해 생기는 비전투 손실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덴마크 외교관 7명을 추방했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장성 12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성 사망자가 나온 것은 미국이 제공한 군사 정보가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러시아 장군의 좌표를 찍어주고 우크라이나군이 가서 장군을 사살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을 할 때까지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